까칠하고 직선적인 사람, 다정다감한 사람, 무뚝뚝하고 말이 적은 사람 등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선 좋은 사람으로 믿었지만 결국 나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미소 속에 날카로운 흉기를 감추고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안깁니다. 그렇듯 속임수를 일삼고 겉보기와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독이 되는 친구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덕과 정의로움을 유달리 강조하는 사람. 사람들은 대체로 겉모습으로 타인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적이고 겸손한 분위기, 성직자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항상 먼저 눈에 띄고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하고 옳고 바르게 살았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도덕과 정의로움을 말과 행동으로 유달리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이용하려는 자들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절제할 줄 알며 관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계속해서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때론 너그럽게 용서를 하기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대의의 지지를 표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크고 넓게 볼 줄 아는 사람임을 매번 강조하기도 합니다. 진실과 정직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효과적이라서 자신의 약점과 상처받기 쉬운 부분 몇 가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그들은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일은 남에게 시키고 자신은 늘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위선과 우월감이 자리잡고 있지만 결코 겉으로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들은 그런 흔한 수법을 진실한 것으로 여기고 쉽게 속습니다. 단지 그런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큰데도 말이죠. 그러므로 정의로움을 애써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성자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과 의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으로 성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수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면 뒤에 숨은 실체에 속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책 오늘의 법칙은 세계적인 인간 심리의 대가 로버트 그린이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력을 얻고 더 강해지며 내 삶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내가 하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365가지의 인생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모질게 밀당하는 사람. 타인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따스하게 대하되 거리감을 느끼게 해서 사람들을 훈련된 푸들처럼 만드는 전략을 능숙하게 씁니다. 사람들을 긴장 상태에 두게 하고 자신을 존경하고 떠받들고 심지어 약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따스하게 다가가 유대감이 확고히 다져졌으면 모습을 나타내는 횟수를 줄이고 한 발 물러서서 잘못과 성공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가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가 싫어하는지 파악하려고 애쓸 것이고 훈련된 푸들이 되어 겉으로나마 착한 행동으로 그의 환심을 사려고 스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책 오늘의 법칙에 의하면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병가였던 나폴레옹이 이런 전략을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합지졸의 군대를 최대한 극적 효과를 위해 연출된 처벌과 보상을 통해 훈련시켰습니다. 나폴레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마음과 그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의 양극단 사이에 낀 부하들은 그가 휘두르는 대로 휘둘렸으며 그를 헌신적으로 쫓았으나 결코 그에게 닿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긴장 상태에 묶어두고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생각하고 즐겁게 해주고 싶어 하도록 만들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는 결코 모르게 만드는 전략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덫을 놓는 행위입니다. 그 덫에 걸린 사람들은 자석처럼 끌려가서 자신도 모르게 그 덫을 놓은 사람이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실한 도우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모질게 밀당하는 사람은 의도했던 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대체로 타인을 마음대로 구워 삶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그 의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3. 친밀한 듯 다가오지만 사실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 인간은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든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드러내지 않고 의식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거나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두운 면에는 불안감, 시기심, 은밀한 욕망, 의심, 남을 해코지하려는 성향 등도 포함됩니다. 이런 면은 종종 우리의 꿈에 출몰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 등으로 갑작스럽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헨리크 입센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면의 어두운 힘과 맞서는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영혼 속의 괴물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직시해 들여다보아야 하고 의식적으로 그 어두운 측면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런 심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친밀하게 다가와 처음엔 부드러운 말로 시작해 점차 자신의 기분을 풀면서 불안감과 시기심, 의심 등을 남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면을 관리하고 스스로 분석하면서 그 위력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그 스트레스를 풀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며 불안하게 되고 타인과 사회를 의심하게 되며 불쾌한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표출할 위험이 생겨납니다. 괴롭고 힘들다고 하여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생기는 문제들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 원인을 자신 내부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내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즐겨하는 사람. 시기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남들이 더 많이 가졌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신이 그들만큼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끼면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심은 우리가 중요시하는 무엇인가에서 자신이 타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남들에게 들키는 것은 더더욱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심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의 불공정, 부도덕, 부조리를 과장하여 자신의 시기심을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포장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고통스럽고 의기소침해지게 되지만 이것이 정당한 분노가 되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샘솟게 됩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심리에 주목하게 됩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즐기고 사회를 탓하는 듯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심이 많은 사람에게서 시기하는 말을 자주 듣다 보면 그들의 열등감은 곧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되고 우리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열등감과 시기심 그리고 부정적인 성향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전염되고 마는 것이죠. 25년간 인간의 심리를 깊이 파고든 로버트 그린이 가진 사상의 핵심을 하루 한 페이지로 다룬 책 오늘의 법칙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나 돈을 많이 벌게 된 소식, 흥미진진한 연애 상대를 만났다는 이야기 등을 해줬을 때 순간적으로 실망감이나 저주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안 풀린 이야기, 운이 없었던 이야기를 해줬을 때 미세하게 기쁨의 표정을 짓고 눈빛이 찰나적으로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기분을 잘 억누르지 못하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몇 차례 대면했는데 그에게서 그런 표정을 두 번 이상 보았다면 그는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해야 합니다. 5. 좋은 말을 섞으면서 말하지만 모호하게 말하는 사람. 사기의 기술에 속달한 자들은 먼저 악마적인 언어에 속달되어 있습니다. 악마적인 언어는 사기의 필수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진짜인 것, 실제 느낀 감정, 솔직한 생각, 자신이 실제로 품은 믿음 등을 가리켜야 합니다. 현실의 구체적인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과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징이 현실과 합쳐질 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악마적인 언어는 실제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감정, 생각,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소리,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소통보다는 환상과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악마적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누가 들어도 좋을 법한 내용을 섞으면서 모호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이미 사람들을 속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모호한 말은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니 함부로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확실치 않은 말에 현혹되고 감언이설에 노출될수록 그들이 가진 환각과 환상은 현실과의 접점을 잃게 만들고 결국 그들은 점점 뜬구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름 속에서는 진실과 거짓, 실제와 허구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 안에서 사기의 기술에 속달한 자는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오늘의 법칙은 그가 그동안 수많은 독자들에게 받은 질문,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력을 얻고 더 강해지며 내 삶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내가 하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으로서 처세술, 설득법, 자기개발, 심리학을 총망라하는 작품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들에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조언을 건네는 로버트 그린의 조언은 본질을 가감없이 드러낼 정도로 현실적이고 위험하리만치 매혹적이며 또 때로는 마음속 불안과 가려운 부분을 단번에 해결해줄 정도로 통쾌함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당신에게 독이 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늘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야입니다. 우리 주변엔 위험하고 해로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의도에 말리지 않고 삶을 순조롭게 펼쳐나가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성찰하고 자신의 나쁜 점은 무엇인지 깨달은 후 고쳐가면서 더욱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린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밝게 빛나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면서 위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